어저께 가게 가연이가 놀러 왔잖아요. 끝나 도망갔어. 장문에 카톡이 와 있는 거야. 제가 사고를 났더니. 근데 약간 이게 나는 가연이에 대해서 알잖아. 가연이가 이 말을 되게 힘들게 꺼낸 말이에요. 언니 일부러 먼저 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술 취하고 오타도 많이 나고 막 그래. 언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없어서 슬퍼. 유유유유. 뭐 다른 팬들도 그 이해는 하는데 속상해서 남겨 이러면서 속보단 사실 언니야가 보고 싶었음. 옛다 별풍선이다. 오빠. 천공 별풍선이네요. 진짜 별풍선이네. 이거 별풍선. 야, 센스 있다 이거. 별풍선이 단점이 잘안 되네. 어머! 1200개 주셨네요. 정말. 별풍선 1200개 감사합니다. 피디 언니, 가인이 왔는데 오래 좀 있지 그랬어요. 아, 그게 아니라, 나술 먹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아무리 친한, 뭐, 난내 가족들도 그렇고, 난 집에 사는 아기 새도 그렇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그렇고, 난술 먹고 나한테 질척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게 내가 술 장사를 오래 해갖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자서 지쳐요. 일은 일이니까 피안 내고 하는데 일 외적인 자리에서 나한테 술 부추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야외 같은 데 가잖아. 남한테 피안줄 만큼 딱 마시고 나 가자. 아기새는 이제 나랑 오래 살아서 내 성격을 알아서 이제 안 질척대는데 한 번씩 좀 피곤하게 하는 거는 술이 좀 많이 되면은 내 침대에서 자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말을 하고 자면 어떤 내가 서비스를 해줄 텐데 술 처먹고 집에 와가지고 항상 지자는데 자면 되는데 침대도 좁은데 동이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이도 이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절대 안 비켜줘요. 나한테 뭐 이렇게 뭘좀 해줬으면 좋겠다 뭘 하면 내가 아 그래 내가 너무 안 해줬으니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자빠 자 자나 보다 그럼 나는 이제 넷플릭스 켜놓고 보고 있잖아. 그러면 자꾸 손이 싹 일로 와 일로. 속으로 생각하죠.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여기까지는 허락을 하지. 근데 점점점 내려와. 근데 내가 지금 100cm 살이 붙어갖고 졸라 민감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성분들 다그제맘 이해하잖아요. 예전보다 좀 살이 좀 올랐다 그러면은 좀내몸 만지고 그러는 게좀 싫잖아. 그럼 주먹으로 팍 때려버리지 이렇게. 우리 남편은 술을 안 먹어도 손이 온다는데 좋겠네. 내가 진짜 후회하는 게 하나 딱 하나 있었잖아요. 아기새 말은 내가 너는 시부르라 나는 귀뜸으로도 안 들으려는다 나는 이런 주의예요. 왜냐면 아기새가 하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래갖고 또 아기새 하는 말은 잘안 들으려고 해요. 몇년 전에 내가 이 방송하기 전이었어요. 아기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건물을 사는 건 어떻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1층 주인이 틀려요. 2, 3층 주인이 같고 4층 주인이 틀려. 5층 주인이 틀리고 다 층마다 주인이 틀린 그런 건물 있잖아요. 이 4층을 사자는 거야. 4층을 얼마에 사라 그랬냐면 14억에 사라 그랬어요. 이거를 아기새가 또확 시부리는 바람에 야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라.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면서 내가 그때 말렸어요. 근데 어머 지금 이 건물이 우리 층이 20억이에요. 20억 샀으면 6억 버는 거네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 월세가 안 나가니까 훨씬 편했을 거고 그지? 아기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시발년 진짜 도라이년이.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아파트를 1억 얼마 주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 하기 전에 또 어느 날 아기새가 우리 저집 하나 보러 가자 이러는 거야. 집을 뭐 보러 가는데 그랬더니 저 바닷가에 LCT를 보러 가자요.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있잖아. 저기 30억, 40억, 50억씩 하는 아파트 보러 갔어. 그때 완공되기 전이었어요. 완공되기 전에 무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어딘가를 보여주는데 70평짜리였어요. 70평이 바다 뷰 있는 쪽을 보여주더라고. 그때 이제 그때 부동산에서 뭘 했냐면 그때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무슨 호텔이래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주거를 안 하면 호텔에 이걸 건물을 맡기면 그 호텔에서 이 방도 팔아준다는 거예요. 갔는데 어머 70평인데 졸라 좁은 거예요. 거실이 코딱지만 하고 막 그래. 그래서 70평 맞나 보니까 70평이 저쪽 안 쓰는 이런데 공간까지 다 70평인 것 같아. 그러니까 70평이고 이렇게 작은데 21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이가? 생각 좀 해보자고. 집에 갔는데 아기새가 며칠 있다가 야 어떡할래? 이랬더니 아 너무 좁다 말자 그냥 여기 인테리어하고 살자 이러고 그랬어. 그랬더니 안 샀어요 그때.
샀어야 됐던 거야. 지금 30억 하잖아요. 지금 31억 하든. 그러면은 만약에 샀으면은 10억을 버는 거잖아 내가. 아.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전이었는데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아기새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내일 당장 삼성 주식을 좀 사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나는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 그랬더니 아 진짜 믿을 만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사라한다면서 아 됐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어머 근데 1억 들여 달라고 했는데 샀으면은 대박 터졌지. 그 뒤로부터 아기새가 뭐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요즘에는 약간 잡모이 같은 거만 물어오잖아요. 괜찮아요. 새로운 언커밀성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야.